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7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본인의 육성으로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식 대화법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미국이 오판하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미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있지만 연말까지 시한을 못 박으면서 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지랖 넓게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면서 당사자로 나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중 선택하라 이런 소리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뉴스7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비난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 빅딜을 고수할지, 중재자 역할에 빨간불이 켜진 우리 정부는 어떤 해법이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김 위원장 연설 내용 백대우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로는 29년 만에 최고 인민회의 연단에 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국리로는 100번, 1000번 다시 마주 앉아도 북한을 움직일 수도, 미국의 입속을 챙길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흐름도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만 미국이 3차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미국의 용단을 올해 연말까지는 기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재 해제에 목마르거나 집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김 위원장의 육성 비난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